동백꽃은 안 보이네요. 이 길이 예쁘다. 벚꽃도 있고 개다리도 있고. 자, 여기는 어디예요? 대한민국 무슨 국? 남구. 이게 대수변공원. 지금. 네, 이 도로가 드라이브 코스로도 괜찮습니다. 꽃, 개나리, 벚꽃, 개나리. 자, 올라오는 길. 백년사 올라가는 길은 조금 가파릅니다. 차로 올라가기.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바다를 보러 갈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가보실까요? 애기다, 애기다. 너무 작지. 근데 기름을 쫙 빼가지고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앉지 마세요, 근데. 이거 혹시 허스키 아이가? 그만하고. 어구야. 이기대 어구야. 여기는 벚꽃이 만발했네요. 만발 아직 안 핀 거 아니에요? 지금 강아지 산책 시간인가 보다. 강아지들이 다 나와. 이 기대의 유래가 여기 또 있네. 와, 코스가 복잡하다. 자, 아파트가 그단새 생겼어요. 경상도 말로 그단새 생겼어요. 6개월 안 왔더니 6개월 만에 이렇게 돼버렸네요. 먼저가 난 이미 털렸어. 초보 운전자의 환경에서. 자, 여기는 이기대 공원로 이기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오늘 코스는 이기대 쪽으로 가서 백년사라는 절에 갈 거예요. 백년사 절. 절경이죠. 반딧불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입니다. 이기대 갈 때 여기 주차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푸른 산에서 담배 피면 안 되죠. 불 안 되죠. 성냥 안 되죠. 예전에 왔을 때보다 오늘 온도가 좋기는 좋다, 그죠? 오늘이 딱 좋은 날이. 와, 해가 다시 솟았습니다. 자, 여기는 부산에 있는 백년사라는 절입니다. 경치가 아주 아름답죠? 올라오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좋은 기운이 있는 곳이라서 왔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운을 받아가세요. 근데 여기 바위가 굴러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위험하네요. 목련이다. 가장 아름다운 목련 아닌가요? 이거 먹는 거죠? 이거 뭐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숨은 보물그림 찾기. 네, 여기도 계시네. 토 요트가 가고 있습니다. 토 요트. 안녕하세요. 손 안 들어요, 여러분.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이겠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해피데이. 오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해지는 것을 보는 것과 바다를 보는 것. 두 가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네, 신발이 조금 미끄러워서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은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미끄러졌거든요. 여러분, 산에 올 때는 신발 단디단디 신고요. 그 짝대기, 무슨 짝대기? 아, 짝대기는 아니고 등산스틱을 꼭 준비하시고 올라가시고, 불도 있으면은, 불은 뭐랍니까? 랜턴? 랜턴? 어쨌거나 그런 것을 준비해서 올라가요. 그렇죠. 한 번밖에 안 썼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 비상식량을 준비하시고, 이 계절에는 뱀이 있기 때문에 뱀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사히 하산하겠습니다. 동백이 남았습니다. 동백꽃도 좀 보고 가겠습니다.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야경 동백숲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동백산에 이 노래가 딱이네. 봄이 올 것만. 요트에도 불이 들어왔네. 나는 불사나게 이제 갈매기 오늘 잘 안 보이네요. 밑에 길이 이기대 걷기길. 갈매길이죠. 갈매길. 갈매길이 있습니다. 밑에 길도 수건공원입니다. 갈매길 있다고요. 갈매길 코스예요. 딸민 연락선마다 눈매옆을 봐도 대답 없네. 여기 좀 쓰레기가 많네요. 사랑이 현재요. 이 기대가 보입니다. 이 기대가 보입니다. 한 50년은 넘게 된 것 같은데. 어? 50년 딱 보니까. 꽃피는 동백산에 봄이 왔건만 개나리 노란 꽃들 동백꽃이 졌나요? 폈나요? 아직까지 피어있네요. 피고 지고 또 피는 무궁화 아니고 동백꽃이고. 괜찮네요.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이게 쭉 동백길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괜찮네요.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인가요? 여기서 인생샷을 찍으면 되는데. 근데 나는 와 이렇게 자진 상태가 있는데 똑같은 카메라인데. 이곳은 용호동 이기대 공원로.
드라이브 코스도 좋고 산책로로도 아주 좋아요. 전체가 동백나무입니다. 동백. 동백. 이게 금방 낙하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싱싱하네요, 그러면. 자, 이곳은 부산 동백 동호동 이기대 길입니다. 네, 여러분은 가까이 계시면 꼭 오보세요. 여기는 분홍색입니다. 아, 분홍빛 동백 발견. 아름다워. 밑에 여기 예쁘네요. 그대가 아름다워. 어, 분홍빛 동백 아름다워. 아, 괜찮네요.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있어요. 동백꽃. 동백관 실컷 보글 사람 이쪽으로 오세요. 근데 여기는 좀 싱싱해 보인다, 잎들이, 그지? 여러분, 동백길로서는 이게 부산에서 제일 긴 도로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저기 보세요. 대박인데. 저 야경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서 밑에 내려가서. 이기대공원로 111 도로입니다. 꽃장비 같네. 200인데. 와, 원더풀. 그 외에 벚꽃도 있습니다, 여러분. 멀리 안 가도 보이는 이 좋은 것을 왜 안 와요? 왜 안 와요? 여러분, 아름다운 동백길을 걷고 있습니다. 진해는 벚꽃길이지만 우리 부산에는 용호도 이기대. 그래요. 차들이 쌩쌩 안 달렸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좀 달려주세요.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아요. 자, 내일 그 가방 들고 지금. 와, 벚꽃장까지 갈 필요가 없으면 여기 벚꽃 좋아요. 여기 좋아요. 조명 좋아요.
공원 산책로 그거 보세요. 남구 이기대 공원 산책로 동백꽃 아름다워요. 이거 우리 동네 가고 또 다른 애죠? 이거는 잡종은 없고 분홍색과 빨간색 동백꽃과 분홍색 동백꽃이 한 나무에 서 있습니다. 여기 잡종 있네. 잡종 서프라이즈하네요. 여기 그러네요. 혼혈. 이거는 무슨 현상인지 혹시 아시는 분 가르쳐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빨간색과 분홍색과 혼혈 종이 3종이 지금. 그러니까 나무는 한 나무인데요, 꽃이 두 종류의 꽃이 피고 있어. 이거는 왜 그런가요? 바닥에 있는 걸 붙이고 주세요. 왜 그런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흰색이고 이거는 분홍색이고. 분명히 나무는 한 나무인데 두 가지의 꽃이 피는 가닥은 무엇인가요? 아시는 분 연락 주세요.